1000g을 씁니다. 멀지 이거나 가마나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 브랜더맨 코리아 캔도 코리아는 할 수 있다. 한국인은 할 수 있다. 팔로 갑니다. 안녕 브랜더맨. 한마디 하소 브랜더맨한테. 브랜더맨은 우리가 개새끼 콕을 타다가 팔부금이 3,000만 원 가까이 주고 터보 엔진만 300만 원 넣어가 2,600만 원짜리 또 뭐 한 2,300만 원 세금 내고 취득세 등록세 그래가지고 한 3년 넘게 타다가 오늘 그래 안 갚는다고 해가 900만 원 남기고 넘겼는데 그것도 문이 두 짝이라 잘 안 팔려요. 쿠페가 쿱이 문 두 개짜리인데 근데 단종이 돼버렸어요. 케이스리 쿱이 많이 안 팔리고 케이스리는 나오는데 쿱이 단종되니까 돈이 오른가 해서 내 친구는 김필련 대표가 사줬는데 차가 없으니까 엄청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저 앞에도 찍었어요. 차가 없어서 엄청 불편하고 셀카로 해놔. 차가 없어서 엄청 이제 그래서 차를 또 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이 포란도 벤을 구했는데 이거 이제 한 달 만에 또 팔게 됐습니다. 짐 실는 차라서 자동차 세가 3만원 밖에 안 하고 짐 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콜이 많이 와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 내놔서. 그래 오늘 경기도 인천에 이 차를 4시 반에 인수인계 영의이전 해주러 갑니다. 네, 넘기러 갑니다. 네, 150만원 주고 사는 포란도를 또 포란도 벤 이거 150만원짜리를 또 우리는 이문 안 남기고 150만원 탈건비도 안 받고 이렇게 왜냐면 서류가 빨리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캐피탈 돈도 오는 얼마 좀 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건유수 울산에 좋은 일이 많이 있도록 차량도 기증해 주시고 카메라도 기증해 주시고 노트북도 기증해 주시고 우리 은혜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오고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좋은 차는 하느님 교회 가는 차, 좋은 차는 바람 안 피우고 퇴근해서 우리 집에 가는 차. 아들을 잘 챙기고 부인을 잘 챙기고 좋은 차는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하는 차, 사과한다는 차. 이상 끝.